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엽 이사는 음식료 업종을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요즘 뭐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네요. 주식시장에서 먹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네, 참 시장이 네. 좀 재미없다 보니 좀 방어적 성격이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가격 인상, 판가 인상과 관련된 그쪽 섹터가 또 음식료 업종이니까 네.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뭐 식품 가공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이제 뭐 금리도 높고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음식료 가공 식품 업체는 이제 방어적 성격도 있고 이제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뭐 초반에는 그렇죠. 아, 좀 비싸졌으니까 좀 덜 먹어야지 하지만 한두 달만 지나도 그렇죠. 예, 기존에 먹었던 것도 사 먹게 되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대상이나 CJ 제일제당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김치 가격을 7개월 만에 예, 또 올렸고요. 김치 가격 제품을요. 그리고 뭐 농심이나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도 뭐 5개월, 7개월, 9개월 만에 또 가격을 인상할 정도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뭐 부담스럽겠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익 훼손되는 부분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전략 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또 원재료가 안정화된다면은 가격을 올려놓고 그 차익 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음식료 업종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료 업종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최근에 흐름은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네. CJ제당을 네, 네, 보시면요. CJ제당, CJ. 네, 최근에 뭐 이번 주 뭐 연일 네,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 올라왔는데 네. 이제 거의 뭐 한 어깨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으로 이제 42만 원 수준에서 좀 네,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꼿꼿이 올라오고 있는 5일선에서의 지지 여부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라면 비중이 높지만 해외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국내 공장이 많고 해외 수출이 많다 보니까 이제 원화 약세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완시키면 수출 효과가 네네네 수출 효과 예. 있는 기업이 이제 삼양식품인데 최근에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세선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60일선은 지키는 모습은 예, 긍정적이다라는 네.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리온. 오리온이요. 예, 오리온도 최근 보시면은 5일선은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5일선만 또 지켜진다고 하면 뭐 시장 상황 봐야 되겠지만 또 여러 이제 이평선들 또 60일선이 뭐 10만 3천 원 전후에 있기 때문에 요 60일선만 지켜줘도 또 뭐 양호한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세 종목 흐름만 보더라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뭐 견조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 뭐 한 개만 더 본다고 하면 네. 농심도 한번 봐볼까요? 아, 농심이요? 네네. 농심은 해외 쪽 이제 공장이 많아서 네네. 실적이 좀 주춤했는데 그래도 이제 농심도 보면은 최근에 조정 시에 60일선에서 지켜지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살펴본 종목군들이 흐름이 그래도 좀 비슷비슷한 것을 네, 알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뭐 어닝 시즌까지 간다고 하면 뭐 조금 뭐 많은 종목군들이 뭐 함께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겠지만 선별되면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은 또 뭐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음식료 업종들을 몇 개 한 4개 정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뭐 약간 뭐 추세는 뭐 상승 하락을 반복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점도 높이고 있고 고점도 네네. 약간씩 높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만약에 실적까지 좋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 한 번 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상엽 이사님 음식료 업종 중에 최선호주로 보시는 거 탑픽은 뭘로 보세요? 네, 그래서 오리온. 오리온을 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리온은 9년 만에 국내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5일부터 올렸죠. 초코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막 포카칩 등 뭐 모든 제품을 올린 건 아니고요. 요 두 개 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16개 제품에 한해서만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올렸고요. 이로 인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이제 4% 수준 인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여러 해 법인들의 실적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 뭐 중국은 조금 뭐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뭐 약한 모습이었지만 뭐 베트남, 러시아 등 성장률이 굉장히 큰 폭 성장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게 긍정적이고요. 또 국내의 경우에는 또 가깝게는 뭐 추석 물량이라든가 기획 제품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이후 또 이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10만 3천 원 이하, 매도 가격은 11만 3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8천 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리온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과연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판매 가격을 올린 것이 이제 3분기나 4분기에 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찍힐 것인가, 이거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음식료 업종을 그냥 짧게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한번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네. 좀 궁금합니다.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오늘은 이제 뭐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는 급등, 오늘은 또 하락하고 네. 있는데 그 곡물 가격과 이제 뭐 관련돼서도 이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워낙 또 이제 가격들을 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뭐 다음에 또 올리기는 좀 정부의 또 소비자의 좀 눈치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이제 어닝 시즌 딱 뚜껑을 열면 어떤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 실적이 좋아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이게 또 어떤 기업은 이번은 아니고 또 4분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3분기까지만 보자는 건 아니고 뭐 일단 뭐 4분기까지도 좀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종목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겠고,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년 초 이후에는 인플레도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하락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격은 올려놓고 원재료 가격 하락하니까 그 부분에 또 수익성 개선이 조금 더 올해를 지나도 좀 확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3분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이제 약간 안정된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네네.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이제 뭐 기저 뭐 종목마다 이제 기저 효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래 2022년 1분기 대비 뭐 2분기 대비 그것까지 비교해서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반영되는, 어쨌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봐야겠네요. 음식료 업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로 그냥 끊어낼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한번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이상일 이사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이상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